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운영기관이 통합되고 전당장도 차관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차 수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정계획에는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해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당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운영 인력을 확대하는 등 지역의 요구를 계획안에 명시해 개선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전당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고 옛 도청 건물 복원도 지역사회와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전당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보여지죠. 기존의 7대 문화권을 5대 권역으로 개편해 광주시 도시계획과 연계성을 높이고 권역별 단위 사업도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4차 산업을 선도할 첨단 융복합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진흥지구의 내실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관 2년을 맞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계획이 대폭 수정됨에 따라 문화전당이 제 역할을 찾게 될지 주목됩니다. KBC 정경입니다.